안녕하십니까. 양천극장 홍보과 언론팀장 유동식입니다. 양천극장 시즌2를 활기차게 연 사람입니다. 원 아니에요? 2입니다. 어, 2 있어요? 아, 다시 하자, 그럼. 아, 패스. 다시 하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론팀장 유동식입니다. 김종입니다. 김강진 주무관입니다.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김명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업무가 너무 바빴습니다. 정신도 없었고요. 어떨 때는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파리공원 개장 얼마 안 남으셨죠? 4월 한 20일경에 저희가 이제 개장식을 합니다. 드디어. 양천극장 2를 찍고 나서 전과 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근데 뭐 직원들이 팀장님의 새로운 일상을 알게 됐고, 아, 이렇게 홍보과에서 신문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런 걸 알게 됐다는 메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진로교사 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 계속 교육하고 시연하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즐겁습니다. 5월에 결혼해가지고 네, 웨딩 촬영을 했어요. 이미 약간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살이 엄청 쪄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점심 강제 다이어트. 네, 이제 급해가지고. 지혜로운 양천 찍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양천은 양천 뉴스를 좀 변형해서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사업 같은 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 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죠.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저희 팀에서 이제 민간 협치 의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런 거 홍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영어로 좀 해야 돼요, 저 홍보를. 가족들이 아주 내가 보고 했더니 피곤하겠다, 직원들이. 팀장이 일찍 가서 이렇게 다 해주니 너무 부담스럽겠다. 근데 수고한다. 격려도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 양천극장을 봤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찍었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편집을 너무 잘했다고. 특히 자막 누가 달았냐고. 그분은 놀면 뭐하니? 거기 작가보다도 잘한다고. 그렇게 저에 대한 칭찬보다는 예, 그 자막 다신 우리 선생님 예, 칭찬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늘 말씀해 주셨고 저보다 다들 천직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리포터 일을 하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빠가 50은 거기에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거의 저희 아버지가 그 양천구에 사시지도 않은데 양천구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깜짝 선물도 받으셨다고. 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누구예요? 근데 저 그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승현님을 주라고 그러고 젤리를 진짜 이만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물어봐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젤리 주신 분 너무 감사하게 정말 졸리고 힘들 때 잘 먹고 있고요. 꼭 누군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천사 같은 그분. 정말 똑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진짜 그 영상 보면 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고요? 차마 제 얼굴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 걸요? 아니요, 그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도 몰랐고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몰랐거든요. 평소에 저보다 좀 더 조신하게 말도 해야 되겠다. 저 되게 조신한 여자입니다. 실제 내 모습을 이 영상으로 보니까 묘한 뭐랄까? 잘생겼다. 아니, 유동식 팀장이 잘생겼어요. 뭐 생긴 게 유머스럽잖아요. 야, 근데 너 머리 많이 살아났다. 처음에 머리 많이 빠졌었는데, 그치? 올렸어. 아, 여전히 누룽지 지금 맛있습니다. 반찬도 아주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최고를 보고 나서인지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모님 좋으시겠다. 팀장님 항상 집에서 챙겨 드시고 나오나요? 네. 그때 그 영상 찍었을 때도 그 이렇게 되게 긴 길 한번 청소했잖아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그 청소했거든요. 거기 또 그 청소하고 나면은 진짜 깨끗해진 그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라는 중요한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때 100점 만점 중에 70점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굉장히 오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장면에 남는 게 이분께서 자꾸 그 멘트 있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 그거만 자꾸 기억해. 그게 가장 저는 마음에 남는다.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오빠 지금 영혼 없었다. 영혼 없어. 영혼 절대 없어. 그 유튜브가 컨셉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싱싱카트 하는 컨셉을 잡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짠지 모르시고 그냥 아직까지 애무하고 싶은 거. 잘 만난 거 아닌가요? 상승아 대답해. 이런 사실 유튜브 찍기란 자주 온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의미 있고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퇴근길에 그 치아노 나온 그 영상 이후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양천구장 2를 찍으면서 직원들이 그 안 좋은 치안을 싹 잊어버리고 아주 가끔 치안에 출연시킨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뭐 10년 뒤, 20년 뒤 보면 정말 신입들 저랬지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영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양천TV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천극장 시즌3는 좀 더 특별한 더 특별한 분들이 찾아갑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 안 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니요.